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선반은 알지? 응, 선반은 알지. 아, 아빠가 얘 해볼게. 띠 하면 같이 내려야 된대. 자, 한번 내려보겠습니다. 바닥 콩 찍고 조금만 들고 이렇게. 이거 추가 무거워서 그렇게 들으려고 그러면은 수직을 하려면 팔이 아파. 이쪽으로 와, 이쪽으로, 성태야. 이 사이에서 하는 거야, 이 사이. 밑으로 많이 내려야지 성태가 팔이 안 아파. 가끔 바닥을 확인하는 거야, 퉁. 하고, 다시 한 바퀴 정도 감고. 아, 느껴지지? 걱정 마. 다 느껴져. 자, 한번 올려주세요. 그렇지. 뭐, 몇 미터 되지도 않다, 야. 이제 5초 탄데. 내리자마자 5초에요. 차가 안 들어가서 5초 후에 한번 올려놔봤습니다. 오, 조심해. 5초야. 저거 봐라. 다 엉킨다, 다. 오, 와우. 멋진데? 오우, 봤지? 5초는 이렇게 타는 거야? 바로 5초 후에다 올려놨어요. 단원을 끝나면 낮자마자 한 바퀴 잡아 올리세요. 들었다 놨다 해. 천천히. 그렇지, 천천히. 들었다 놨다. 들었다 놨다. 막혔어? 빠진 것 같으면 바로 올려야지, 그렇지? 배코 팔 아파요. 아이고, 염탈은. 자, 봐봐. 내가 릴링을 할 때 왜 팔이 힘드냐면, 내가 오른팔만 릴링하면 오른팔만 아플 것 같지. 추가 무거우니까 얘를 버티냐고 오른쪽 어깨에 힘이 들어가. 그러면 등 쪽도 힘이 들어가. 몸이 긴장한다고. 그때 어깨 힘 잔뜩 들어가서 릴링하면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 손목이 아픈 거야. 이 모서리 보호대란 거를 여기다가 성태도 나도 여기다가 이렇게 감아놨어. 릴링을 할 때 회수할 때는 이런데 난간에다 그냥 척 올려놓고 팔만, 오른팔만 릴링 해봐. 네가 팔목 아프다는 거 절반도 안 힘들 거야. 이렇게 하고. 이게 감는 게 힘들어, 이렇게. 아빠 나 그냥 감동을 쓸래? 자, 올려주세요. 보통은 그냥 5m 오면 3m, 4m는 띄우고 이제 지나가다가 닿는 느낌 나면 빨리 또 와보셔야 돼요. 안 그러면 계속 똑같이 엉켜서 낫지 못해요. 그거 빨간 옷 전면 입으신 분 고기 같은데? 아니 아니, 이거 지금 닿는 거 토끼 입으신 분. 모르겠어. 토끼잖아. 근데 뭐 같지 않네. 아이고. 아빠 이거 바닥 찍어도 돼? 어. 자, 작죠? 아야. 배우로 올라오래? 배우로 올려요. 궁장으로도 올라오래? 자, 오른쪽부터 접근하고 있습니다. 닿는 느낌 나면 빨리 안쪽밖에 더 가면 돼요. 그렇지, 그거야 바로. 그대로는 안 돼요, 저는. 오픈인 줄 알았는데. 야, 역시. 야, 우렁락시는 우리 아들 당할 수가 없다. 오우. 아우, 고기 물었는데, 이거. 오른쪽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다 들어갈 거예요. 올리세요, 오른쪽 중앙에. 이제 조금씩 수격이래, 이제. 오른쪽 중앙. 아, 프렌치 옆에. 탈출했어. 이거 일단 여기까지 가자, 아빠. 좋아. 아니, 크진 않은데? 이 정도면 뭐. 아우, 이거 좋은데. 내가 어? 가벼워, 빨리 못 들어가요. 오, 야, 이거 되게 좋다. 그렇지. 오. 그렇지. 가만히 들고 계시는 거예요. 일곱 여덟 바퀴, 아홉 바퀴, 열 바퀴 다 묶고 내렸다 올렸다 하면 내렸을 때 다 걸려요. 그러니까 내리면 안 돼요. 그리고 달라 그러면 빨리 못 닦아야 돼요. 그렇지. 그러면 그거 등. 아빠도. 더블 히트야. 이야, 좋아. 고기 같아요. 이야, 씨.
오른쪽 중앙. 오, 쟤 개우럭이요? 좀 그래. 제 코. 한 50cm 하늘로 전생님을 끊어져요, 창각길선으로.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나오네? 그래, 그렇게 하는 거야. 말을 안 들으니까 못 참는 거요. 지나갔어. 나 거의 널 때까지 시작하고. 왜? 와, 아빠. 왜? 이게 뭐 먹었어? 뭐를? 예. 네. 다른 고기 또 있네? 벌었네, 그러면. 아, 자식들 또 한참 헤엄치게 생겼네. 야, 너무 크다. 저 밑으로 좀 넣어줘. 죽어, 쟤. 아빠. 햇병은 진짜 지금 우럭은 맛있지. 자, 현태야, 준비 자세는 이거야. 이렇게. 베이트를 쓰는 사람 아빠밖에 없는 것 같아. 전동릴 아니면 장구통릴이야. 뭐라고? 전동릴 아니면 장구통릴이라고. 아, 저 장구통릴이야. 생긴 게 장구처럼 생겼잖아. 원래는 드럼릴이라고 그래. 약간 드럼통처럼 생기긴 해가지고. 외국에선 드럼릴 그러고 우리나라는 장구통릴 그러고. 오, 나와. 오른쪽 앞에서 세워주세요. 야, 너 또 큰 거다. 아닌가? 아니야, 아까 처음 했어. 오. 우와. 이야, 씨. 야, 아빠도 한 마리 걸었어? 오른쪽 중앙. 아, 잤어. 이야, 씨. 오우, 그래. 좀 더 옆에 걸 던져봐야 스피가 안 날까요, 그러면? 와. 오, 씨. 잘하는데. 오른쪽 뒤쪽. 그렇게 옆에도. 에쌰, 와, 좋다. 야, 또 거기에 사장님. 걸리면 안 돼요. 무조건 걸리면 못 걸리게 해야 고기 잡는 거예요. 아들, 챔들이 못 쪘어. 아우씨. 바늘 빼기. 오우, 야, 이거 바늘 빼기 되게 좋다. 안돼. 여기 있어. 이게 잘 안 돼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이야, 오늘 김성태 날이네. 슬쩍 들다가 걸린 거 같잖아. 그럼 너도 모르게 슬쩍 들다가 탁 친단 말이야. 그러니까 후킹이 된다. 근데 너는 처음에는 슬쩍 들기만 했어. 근데 점점 화면 할수록 슬쩍 들다가 물은 거 같네. 그럼 탁 친단 말이야. 근데 아빠가 이 얘기를 안 해주려고 하다가 이해해주는 거야, 일부러. 감사합니다. 어쨌든 초보가 아니야. 그리고 목줄 길게 쓰면 안 돼. 목줄 길게 쓰면 갈무리만, 그리고 엉키기만 하니까. 네. 유성수 살짝 띄우고 왔거든. 네. 도다리 빼고. 도다리는. 5m짜리입니다. 5m짜리야. 그러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바퀴. 너무 빨리 갈 수도 알고요. 왼쪽 앞에서 네 번째. 이쪽 불이 켜야 되고요. 이따가 찍어서 사진 찍어줘요. 자고? 에이구, 씨. 오른쪽도 조심하세요. 오, 야, 면방이다, 야. 아, 그냥 팔렸어. 아니, 엄마. 한 편보다 크잖아. 야, 씨, 이것도 다 살려주면 뭐 가져갔냐? 오우, 야, 이거 되게 좋아. 오, 겨울옥이다. 와. 45다, 45. 와, 야, 여기 씨알 되게 크다. 아, 이런 데서 잡았어야 되는데. 아씨. 아들. 자. 짠. 만콜?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물 죽을 때 됐어. 자, 들어 오두가도 아니니까요. 어투 우에다가 총에다 올려놓을게요.
이야, 그 빡대로 대단하다. 아, 왜 작은 녀석이 나오냐고. 어? 오, 뭐냐? 작은 녀석 힘쓰나 봐. 어? 어쭈, 작은 녀석이 아닌가? 아니야, 괜찮아. 그래도 나올 텐데? 오른쪽 뒤쪽으로 뒤에서 여섯 번째. 됐어, 선태야. 아이고, 잘 놀았다. 자, 그만 마치겠습니다. 낚시들 다 올리시고 정리해 주세요. 그냥 아들내미 낚시하는 것 좀 보고 저도 좀 낚시하고 그래도 즐겁게 소풍 왔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갑니다.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차 안전 정리하세요. 백과.